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웨나는 이 신명일 류용을 불러서 그 왕동장 큰형님을 도우려 나섰는데, 이어 류용이 그 팽팽 잘 돌아가는 머리 덕분에 일이 실마리를 금방 잡아냈다고 합니다. 이 일은 중서로 중심가에 위치한 떡집이 참가한 일인데, 사장 이름은 쳐빈이라고 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리즈고 이놈은 이 투덜투덜거리면서 핸드폰을 꺼내 드는데, 아니 그놈이 룸사롱에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설마 내가 철석철석이었던 것도 다 찍힌 거 아니겠지 하고요. 왜 쳐빈이니? 너이 쳐 죽일 놈아, 너 변태냐? 예. 이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와서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? 하지만 리즈고는 그 류용이 행동대장인데 어떻게 막대할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류용이 4대 금강, 이 할빈에서는 떡을 치려다가 개처럼 얻어 터졌지만 심양시에서는 다른데 어디가나 멘즈가 빵빵한 형님 소리를 들으며 다녔다고 합니다. 쵸빈은 헤헤 거리며 묻는데, 리즈고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? 이 한밤중에 대체 뭐가 우리 형님을 이리도 노하시게 만들었을까? 그러자 리즈고는 뭐냐고, 너희 그 룸사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며. 그러면 혹시 내도 그쪽에서 찍혔냐? 에? 그래, 이 형아가 철석철석이는 풍채는 어떻대? 볼만하대? 내 이걸 그냥 확 그냥. 그러자 곁에서 이 답답해 난 류용이 핸드폰을 빼앗아서 봤는데, 내 류용인데 니 나를 아니 하고요. 아이고 알다마다니요. 이 심양시에서 살아가면 류용 큰형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? 저빈도 이 웬만한 빼기는 건달은 아니었지만 그 류용 앞에서는 납작기는 거였다는데, 알면 당장 내 쪽으로 뛰어와라 알았니? 30분 이내로 도착 못하면 너희네 그 가게는 접어야 될 게다. 이어투 띠띠띠 류용 이놈이 확 끊어버린 거였다는데, 그러자 저빈은 요 자기도 모르게 이마에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거였다. 류용 큰형님이 왜 나를 찾는 거지? 다 같은 심양시에서 노는 건달이라 하지만 이 둘은 레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, 이어 부랴부랴 류용이 얘기한 호텔로 찾아가서 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자 말입니다. 그 안에는 거의 20명이나 되는 건달놈들이 있었는데 다들 잡아먹을 듯이 자신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한가운데는 다름 아닌 류용이 다리를 척 꼬고 앉아 있었는데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째려보고 있는데, 어이 초빈이, 그 쓸데없는 얘기는 걷어치우고 내 딱 한 가지만 묻겠다. 너가 만약 거짓말을 짓거리게 되면 오늘 대가리가 터지는 거다 알았니? 그러자 예. 쳐빈이 굽신굽신함이 알았다는데, 평상시 같았더라면 그 자신이 레벨로는 한마디도 섞지 못하는 존재인 류용이었으니 말입니다. 너희 그 떡집에 몰래 카메라 있지? 응? 솔직하게 얘기해봐라. 네, 만약 일을 할 때 있어도 없다고 딱 잡아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저씨, 무슨 그런 농담을. 없습니다. 없어요. 없다. 없다 이 말이지. 이어 류용은 이 담배포를 재더리에 꽉 눌러서 끄더니 다짜고짜 그 재더리를 쵸빈한테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떵 하고 이 쵸빈이 대가리에 명중되었었고 이놈은 휘청휘청 거리는데, 없어? 에? 이래도 없어? 류용이 테이블 위에 다른 재더리를 확 잡아서 이 달려드는데, 쵸빈은 다짜고짜 꼬리를 내리는데, 있습니다 아저씨, 있습니다. 그만 때리세요. 그제야 류용은 이 왕롱짱이 주인공으로 이 철석이고 있는 야한 사진들을 툭 던져주는데, 그러자 저빈 뭐야 이런 게 있어서? 아니 이런 증거가 있으면 먼저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아이고, 그러면 이 오리발을 내밀어서 이렇게 얻어쳐맞을 일이 있겠냐고요. 자 읊어봐라, 이 사진들과 영상들이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너 만약 한마디라도 거짓이 느껴진다면 죽는 거다. 여기 형님 알지? 에? 그 영상에 나왔던 2시간 동안이나 이 20가지 자세로 철석철석이었던 능력자 형님 말이다. 그러자 곁에서 해서 듣고 있던 왕룡짱, 이건 뭐야? 지금 이게 나를 먹이는 게 뭐야? 왕룡짱은 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방 먹었다는데, 이 왕룡짱 형님이 재계나 정치계에서나 이 다 웬만한 분이 아니다. 너 같은 걸 골로 보내는 거는 그냥 말 한마디뿐이다 이 말이다. 네, 이는 류용이 뻥을 까는 게 아닌데, 왕룡짱이 더도 말고 요 50만 위에만 내놓아도 그 저비는 인간 증발시켜버릴 놈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겠는데, 그 상대방 세력이 누군지 몰라서 이제껏 골머리를 썩인 거지 알고 있어.
있으면 그야말로 뭐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. 저 사실 이 능력자 형님을 모릅니다. 그리고 이 일에서 저는 일전 한 푼도 먹은 게 없습니다요. 먹는 게 없어? 먹는 게 없는데 그 저 몰래 카메라들은 대체 뭔데? 왜 저것들을 설치해 놓은 건데? 그러자 조비는 사실 이 몰래 카메라는 모든 룸에 다 있습니다요. 뭐? 곁에서 리즈고가 또 조빈이 멱살을 꽉 잡고는 내리까려고 하는데 너희도 변태야? 에? 남들이 철석철석 있는 걸 도둑질해 보게 되면 그렇게도 좋다냐? 아, 아닙니다 형님의 조빈은 이 급급히 해명하는데 자 사실 그 몰래 카메라들은 그러려고 설치한 게 아니라 내 아가씨들을 감시하려고 설치한 겁니다. 어떤 아가씨들은 이 손님을 꼬셔서 떡을 치고도 이 수수료도 안 내서 그런 겁니다. 네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? 만약 손님이 가게로 오잖아요? 이 떡은 안 치고 그냥 일반 마사지만 받으러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80위에만 내고 이 마사지 받으러 들어가는데 아가씨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남자의 민감한 부위를 이 툭툭 터치를 하거나 뭐 상의를 벗고 이 야한 차림새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총알이 장전된 수컷이라면 절대로 못 참고 또 덮쳐들어서 자빠뜨리겠죠. 그리고는 한바탕 철석철석이 끝나고 현금 888위엔을 받아서 아가씨가 다 꿀꺽 해치운다고 합니다. 그럼 원래 가게에서 먹어야 되는 40%까지 주지 않고 이 통째로 먹을 수 있으니 아가씨한테는 개꿀이겠죠. 하여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매개 룸에다가 모두 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거라고 하는데 이건 1997년도니까 이러한 경우가 적겠지만 지금은 이 거의 대부분이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그 일반 마사지와 이 떡 장사를 함께하는 가게는 90%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다는데 얼마 전에도 이 어떤 커플이 저녁에 술 한잔하고 요 분위기를 낼 겸 야동을 틀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 야동 속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 바로 그 자신들이란 걸 발견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제 호텔에서 이러한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요 하나당 몇백 위엔씩 팔아버린다고 하는데 류용은 이 조빈이 표정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아채는데 그러면 대체 누가 이 왕룡장 형님이 영상을 연구한 건데? 그리고 그놈은 또 어떻게 너희네 가게에 이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서 시킨 건데? 그러자 조빈은 선허 구역이 윌리 큰 형님이랍니다. 그 형님이 저를 보고 CD를 무조건 내놓으라고 명령하셔서 저 어쩔 수 없이 이 드린 겁니다요. 근데 3천만 위엔이라뇨. 저는 일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요. 정말입니다요. 자 사실 이 몰래 카메라는 우리 직원들도 다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다 내 이 주둥아리 때문이죠. 그날 내가 술에 떡이 되어서 그만 이 실수로 자랑질을 해댔단 말입니다. 우리 가게에 이 어느 아가씨 몸놀림을 내 못 봤겠니? 에? 내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이 다 봤다라고 말입니다. 윌리라. 네, 윌리라는 이놈은 이 류용이 잘 아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매개 지역에마다 이 다 오래된 강호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은 1940년생이었었는데 80년대에 이 심양시 강호 바닥에서 놀았던 노 선배였다고 합니다. 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웬나는 이제껏 선배고 뭐고 냅다 다 박살냈잖아요. 하지만 류용은 달랐다고 하는데 선배뻘이 되면 항상 형이라 불러주고 이 존중을 해줬으니 또한 그놈들이 존중도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시절 류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 류용은 예절이 매우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심지어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까지 리지에 즉 누나라고 불렀었다고 하는데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류용은 그 조빈을 보내고 왕룡짱과 한마디 하는데 왕룡짱 형님 저 웬나는 멘즈를 봐서 무조건 이 일을 이 끝까지 돕겠는데 말입니다. 형님도 저한테 요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. 그러자 왕룡짱은 이 뭐냐고 묻는데 이 윌리라는 놈은 저희 강호에서의 선배입니다. 비록 맨날 사기치고 이 협박만 하는 더러운 짓거리만 하며 살아왔지만 이 의리도 강하고 저랑도 관계가 좋습니다. 만약 돈을 안 받고 이 비디오 원본을 내놓으면 우리 좋게 좋게 끝냅시다. 어떻게 될까요? 그러자 왕룡짱도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데 류용아 너가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. 그까지 3천만 위에는 내 그냥 줘도 된다. 근데 첫째는 비디오 원본을 가져오고 이 일을 확실하게 덮겠다는 약속은 해줘야 해. 그리고 둘째로는 왕쇼펑 그 쳐죽일 배신자 놈을 내 앞으로 끌고 와야 돼. 어떻게
되겠냐? 네, 이 왕동장이 패기 좀 보세요. 3천만 위엔을 뭐 아주 껌값으로 여기는 놈인데 이어 려용도 오케이 하고 다짜고짜 윌리한테 전화를 넣는데 네, 이 두 놈은 관계가 괜찮았으니 번호가 다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? 요즘 심양시 흑사회 바닥에서 이 제일 핫하고 잘 나가시는 우리 려용 아우 아인가? 네, 윌리가 아주 살갑게 봤죠. 그러자 려용은 네, 윌리 형님, 저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저 하얼빈에 의형제 한 놈이 있거든요. 근데 오늘 큰일이 생겼다고 이곳 심양에까지 이 급급히 달려왔더라고요. 그 뭐 내 의형제의 큰형님이 이 떡집에서 몸을 좀 푸셨는데 하차 그걸 몰래 찍은 CD와 사진들이 날아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아보다 그게 최빈이 가게입니다. 그래서 저 금방 최빈을 불러다가 좀 다독여주고 보냈습니다. 윌리 형님,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? 윌리는 이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는데 뭐야? 그놈이 류용을 찾은 거야? 아니 이럴 수가? 이어 윌리는 류용아, 이 일은 내 잘 알고 있다. 윌리는 뭐 발뺌 같은 건 안 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거였다는데 좋습니다 형님, 그럼 지금 시간 될까요? 우리 만나서 얘기라도 좀 나눠봅시다.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요 건달 놈들이 한창 활동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? 시간 된다! 되고 말고! 안 돼도 우리 류용 아우가 부르면 시간 내야지. 너 내 아지트 알지? 오라! 한번 보자 그러면. 그렇게 전화를 끊고 윌리는 세상을 땅 하고 치면서 이 밑에 놈을 부르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에? 그 키가 짤막하고 똥똥한 배바지 아저씨, 심양에 백도 없고 이 돈만 겁나 많은 호구라며. 근데 지금 류용을 불러? 백이 없다던 놈이 하필이면 심양에 강바지를 불러? 대체 일들은 어떻게 처리한 건데? 그러자 밑에 놈도 이 당황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. 다 그 왕시오성이 알아서 덫을 놓은 거고 우리는 그냥 돈이나 받아오면 된다고 해서 진행시킨 건데요. 윌리는 이 혀를 끌끌 차는데 3천만 윈이라 그리고 류용이라 그러면 이 윌리는 대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